이데일리 TV입니다. 셀트리온, 한섬, SK케미칼, 바이오리더스, 그리고 삼성증권, 경남스틸 대창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증권, 롯데케미칼, 현대차, SL, 에코프로비엠, NC소프트, 한세실업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SK케미칼, 셀트리온, 삼성증권, NC소프트, CJ제일제당, 한섬, 삼성제약까지 선정했고요. MTN은 제놀루션, 풍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또 한섬, 펜오션, 캐리소프트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전반적인 흐름들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주들도 올라와 있고요. 네. 뭐 역시나 구리 가격은 정말 고공행진입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참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면 예. IT가 없어요. IT가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나 좋은데 IT가 한 종목도 안 보입니다. 그러게요. 요즘 흐름이 네.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IT 쪽 갖고 계신 분들이 상대 좀 소외가 될 것 같아요. 시장 지금 코스피 기준 보게 되면 1.3%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하이닉스 갖고 있다. 지금 그대로 그냥 보합권이거든요. 왜 내종목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시장이 좋은 반면에 참 아쉬운 부분은 다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게요.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업종하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 홀이나 짝이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을 보자고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지속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적으로 보시는 게 아마 시장에 소외가 되지 않고 그래도 내 계좌가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외국인의 수급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좀 시간은 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이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재용 이제 부회장의 얘기가 나왔단 네. 말이죠. 이 사면론이 만약에 나온다, 사면을 하게 된다라면 네. 오너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 표면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위기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오너리스크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사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면은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사면 뭐 전직 대통령이란지 이재용 부회장이란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면은 얘기가 있을 때마다 사면론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조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물론 정권 말기가 됐기 때문에 예. 어떤 그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4년 동안 임기 동안 사면론이 나왔을 때마다 사면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그래도 퍼센테이지상 또 우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관련 재단에서 국민청원도 네. 올라왔고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얘기는 나오고 그렇죠. 있고 한 상황입니다만 네.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겠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는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국민주가 됐기 때문에 이 주식의 향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짧게 네. 여쭤봤고요. 결국은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네. 결론이 나와 제가 틀리길 바라요. 그냥. 네.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적인 관점으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네. 분석 들어갈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금융업종 중에서 상당히 좀 오랜만에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은행, 보험주 얘기를 많이 예. 했었는데 증권주는 상당히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삼성증권. 그렇죠. 오늘 뭐 미래에셋증권도 올라왔었고요. 네네. 네, 삼성증권 네. 보시죠. 이게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저는 한 세 가지 종목을 좀 주목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요건데 왜 그러냐면 그 서학개미, 동학개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학개미만 보게 되면 키움증권이고요. 예. 동학개미 플러스 서학개미 보게 되면은 이제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해외 쪽에서 해외 브로커지에서 리테일 쪽에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삼성증권은 뭐냐? 보니까 1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돈 많은 자산가들이 그래도
최고로 생각하는 게 삼성이란 브랜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삼성을 좀 최고로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브로커리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이 일단 삼성증권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됐고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모멘텀도 됐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1분기 실적이 잘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업종도 마찬 금호석유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증권주도 1분기에 화려한 불꽃놀이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수처럼 계속 꾸준히 갈 것인지 이게 중요한데 일단 2분기만 보게 되면은 조금은 안 좋아요. 지금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월 평균 거래 대금이 27조 원에서 27조 원의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거래 대금 동학개미라는 서학개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면은 이 동학개미 서학개미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거래 대금이 계속 증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분기에 주춤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할 때 어떤 반짝 상승은 나오겠지만 업종이라든지 종목으로 제한돼 봤을 때 이런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좀 단발성으로 끝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대체할 만한 어떤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를 볼 때 저는 가끔씩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그러니까 주 캐시카우가 되는 상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때 당시에 펀드 열풍이 불게 되면서 예. 펀드 많이 팔아가지고 증권사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증권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지금은 NH로 바뀌었지만은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이 빅3. 이 빅3가 어떤 상품을 또 많이 팔았냐면은 자산관리형 어카운트 랩, 랩 상품을 많이 팔았었어요. 그래서 랩 상품에 15조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2010년 같은 경우 또 증권주가 좀 강했었거든요. 자, 순차적으로 보세요. 2005년부터 7년, 2010년. 보게 되면 주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품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품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거래 1평균 거래 대금이 계속 증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 인구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게 된다면은 아 그렇다면은 조금 거래 대금 증가가 정체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1분기는 좋았지만은 2분기에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리포트들 보면은요 목표가를 상향한 곳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뭐 5만 8천원대도 있고 6만 5천원대도 있고 이렇게 리포트들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치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2분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삼성증권 오늘 6%대 강세 흐름이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예. 현대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그 유동성 상승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차화정 예.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런 장세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해서 또 저금리 막대도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유동성을 수혜보는 업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IT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자동차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2022년까지 중국 시장에 19종의 신차를 출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부진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차에서 선전한 반면에 중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중국 시장까지 재공약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011년도에 있었던 그 정점을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자, 2011년도에 주가가 28만 대 고점을 찍었을 당시에 그 연간 현대차 연간 영업이익이 8조 750억 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가 405만 대였습니다. 405만 대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였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구간이냐면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동성 상승에서 자동차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28만 원이 급등했었는데 그때 정점을 찍었던 실적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간 영업이익이 8조 그리고 예. 한 해 판매량이 405만 대인데 지금 현대차가 올해 판매 목표치를 416만 대 잡았습니다. 416만 대 잡고 그리고 SUV 중심의 고가 상품들이 많이 팔리게 된다라면은 올해 8조 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8조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단순 계산으로 2011년도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이 8조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8조 원이 넘게 된다.
그러면 2011년도 주가를 넘어서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치를 감안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416만 대 달성이 되고 SUV 중심의 고가 상품들이 팔리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뭐 6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북경 쪽 중국 쪽에 예. 예, 만약에 진짜 상당히 뭐 당분간 2분기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3분기, 4분기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아이오닉5 같은 전기차까지 많이 팔리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좀 있다 보니까 서두에 제가 뜬금없이 2009년을 좀 소환을 해서 네. 그때 차화정 장세 자동차 강했었기 때문에 차화정이 아니라 자동차 철강 원자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장을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네. 시장에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2개월 연속 4월 같은 경우 지금 최대 판매 기록도 세웠었고요. 하지만 네. 중국 시장에 조금 부진했었는데 뭐 올해부터 내년까지 SUV하고 다목적 차량 등 뭐 19종의 신차를 또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그 기대 효과를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만 9천 원대 흐름입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 넘어가야겠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어찌 보면 현대차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화정 네. 좀 전에 원자재 철강 원자재 계시면은 예. 대창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구리 가격이 2011년도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수요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유동성 효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주말에 문득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자 2009년도에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돈을 풀게 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금이란지 원자재 가격, 그 원자재가 원자재 대장 역할을 한 게 유가였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를 지금으로 좀 가져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코로나에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막대한 유동성도 풀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반대급부적으로 실물 자산이 올라갈 만한 게 지금 구리가 됐고요. 예. 맞잖아요. 구리가 됐고 또 금에 대한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유가가 구리로 좀 대체가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구리를 강하게 좀 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얘네들이 포지션을 몰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다 골드만삭스가 또 우리나라 3,700포인트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차화정 장세에서는 어쨌든 유동성의 반대급부인 실물자산 쪽으로 예. 보게 된다면은 그때와 좀 유사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에 일단은 구리 가격도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철강인 원자재를 포함한 철강주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구리 관련주들 풍산성원, 이구산업 등등도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짧게 보자면 그 안에서 대창을 보시는 건가요? 풍산은 너무 오를 대로 올랐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차트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풍산보다는 지금 대창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창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